이번 영상은 다이소 제품을 이용한 네일팁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팁을 이용해서 손톱을 했는데요. 지금 딱 일주일 됐어요. 일주일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손에 작업했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여놓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젤로 붙인 이 손톱은 그저께 목요일날 떨어졌어요. 이게 목요일날 떨어졌고 이거는 글루를 이용해서 다이소 글루를 이용해서 붙였던 건데 이 두 손톱은 이거는 어제 금요일날 떨어졌어요. 근데 표면에 아직까지 젤을 발랐던 부분과 글루를 바른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고요. 그 다음에 팁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팁은 잃어버렸는데 팁 표면이 앞뒤가 다 매끈하잖아요. 매끈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착용을 하고 있으면 물을 쓰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조금 물을 쓴 게 아니라 뭐 강아지 두 마리 미용해가지고 목욕 다 시키고 그동안 또 이불빨래 빨고 큰 보따리로 두 보따리를 빨았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집안 자질구레한 뭐 살림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유지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팁을 붙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그냥 외출할 때 잠깐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뭐 일주일까지 간다면 정말 좋고 뭐 3, 4일 이상 유지된다고 보니까 유지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근데 뭐 3M으로 붙인 것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되게 좋죠. 이게 왼손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거고요. 오른손도 지금 제가 이거는 하루 지난 다음에 양면 팁을 이용해서 붙인 건데 지금 이 손톱하고 또 엄지는 없어졌고요. 검지하고 그다음에 약지하고가 떨어졌었는데 양면 테이프로 잃어버리지 않아서 다시 제가 주워다가 다시 붙여놓은 상태예요. 네, 그리고 이 새끼 손톱하고 가운데 손가락. 네, 이 손톱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. 내일 일요일이면 제가 일주일이 딱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력이 3M으로 해도 괜찮다.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다시 부착하면 된다. 네,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다이소 제품으로 먼저 제거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속오프용 호일이에요. 근데 젤 폴리시 제거 제품인데요.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붙인 것 같은 경우는 글로오프를 이용해서 띌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 글로오프가 이 구멍이 조그맣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사이드 쪽에다가 먼저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. 그래서 스며들 수 있게 약간의 시간 텀을 두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떨어뜨렸어요. 그러면 이 안에 글로프가 스며들어서 약간 녹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조금 있으면 이제 녹아들 거예요. 한 5분, 10분. 그래서 일단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틈새를 그죠? 틈새가 벌어졌죠? 이 틈새 벌어진 대로 다시 한번 속오프를 글루오프 있죠? 이거 글루오프 네일 글루오프를 스며들게 해주세요. 녹으면서 이렇게 똑. 굉장히 간단하죠?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위에 글루는 남아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일로 갈면 손톱은 손상되겠죠.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호일을 이용해서요. 글루오프를 조금 해주시고 적셔서 싸주세요. 남은 여분을 이렇게 해서 좀 제거를 하는 거죠. 한 5분? 5분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1분 정도만 있을게요. 1분 있었고요. 여기서
약간 이렇게 비벼주시면서, 자, 보면 어때요? 글루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예요. 글루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샌딩 버퍼를 이용해서요, 한 번만 살짝 표면 정리해 줄게요. 심하게 하시면 표면 손상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리웨이 이용해서 한번 알콜로는 알콜은 제거용이 아니에요. 소독용이고요. 그 리무버라는 거는 아세톤 성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세톤 속오프용은 거의 100% 아세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좋지 않은 제품이 많은데 요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속오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 적합하다고 위에 유료 제품 안전 기준에 적합함이라고 나와 있어요. 자가 검사 번호 뭐 제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그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아세톤 성분이 중화돼서 나온 제품일 거예요. 적당하게 손톱에 손상이 가지 않게 나온 제품이니까 이 제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100% 아세톤은 되도록이면 안 쓰시면 좋아요. 약국에 가면 아세톤 100%짜리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페인트 완전 뭐 집에 페인트 묻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. 되도록이면 손톱에는 절대 쓰시는 게 아니에요. 네,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시중에 이 글루오프나 또 젤도 마찬가지 젤 폴리시 리무버라는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글루 본드로 붙인 거를 글루로 붙인 걸 글루오프를 이용해서 띄잖아요. 예, 뗐죠. 팁을 재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안에 글루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글루오프를 떨어뜨려서 1분 정도 놔두도록 할게요. 자, 글루오프 떨어뜨렸고 시작. 네, 그렇게 하고 지금 우드스틱으로 한번 밀어볼게요. 네, 우드스틱으로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글루분들이 이렇게 좀 제거가 되죠? 어느 정도 평평하게 제거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 보면 이렇게 그 화장 네일 뭐 화장 지울 때나 사용하는 거즈가 있어요. 이런 거 이용해서 손에 감으신 다음에 글루오프 떨어뜨려서 닦아주시는 거죠. 잘 닦아서 네. 끈적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또 감아서 글루오프 떨어뜨려서 닦아주시면 적당하게 어느 정도 많이 뭐 제거 안 되더라도 예, 부드럽게 손톱에 붙을 정도로만 이 글루를 붙인 거를 왜 이렇게 제거를 하냐면요. 손톱 표면하고 요철이 너무 생기면 이 부분이 거칠잖아요. 그럼 밀착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글루가 더 제거가 됐다 싶으시면 그 철물점에 가면 천사포를 팔아요. 천으로 된 찢어지는 사포가 있거든요. 종이 사포가 아니라 천사포가 있는데 그 천사포를 이용하면 이렇게 말아서 닦으셔도 되고요. 우드화이를 이용해서 살짝씩 표면을 갈아주세요. 남은 거 너무 근데 이 우드화이는 빳빳하다 보니까 사실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천사포를 이용해서 제거하시면 훨씬 잘 제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거는 똘똘 말아서 쓰시면 되니까 우드화이를 제거하실 때 여기 옆에 부분 그 글루가 살짝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 부분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평평한 정도 요 정도면 다시 붙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글루를 이때는 이제 또 발라서 붙이시면 되죠. 지금 손톱에 지금 요거는 글루고요. 이거는 젤이에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남은 여분은 젤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파는 젤 네일 리무버 이용해서 네, 적셔서 손에 감싸서
이따가 닦으시면 되고, 또 글루 남아있는 부분은 글루오프 이용하셔가지고 감싸신 다음에 아까 제가 1분 있었죠. 글루는 1분 정도 있으면 되고요. 젤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 있다가 띄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만약에 좀 성격이 저같이 급하신 분들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띄어가지고 우드스틱으로 좀 밀어내고 다시 또 붙여서 또 띄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성격이 급하니까 급한 사람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렇게 해서 한번 네. 아직 잔여물이 좀 남아있거든요. 그 상태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, 확인을 해주시고 우드스틱을 이용해서 네, 이런 데가 조금 남아있어요. 사이드 쪽에. 근데 제가 얇게 발라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다 없어졌어요. 다시 한번 아까 사용했던 붙여놨던 네, 남아있거든요. 오프를 다시 한번 붙일게요. 요거는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. 예. 네. 여기도 보면 남아있는지 여분 확인하시고, 웬만한 거는 다 떨어져요. 이렇게 다 녹아서 지워지기 쉽죠. 이럴 때 남은 거 한번 닦아주려면 그냥 이렇게 쓰셨던 거 하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문질러 주시면 네, 깨끗하게 제거가 됐네요. 네,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요. 이 손톱도 네, 깨끗하게 제거가 됐네요. 지금 이렇게 제거하시고 나면요, 이게 아세톤 성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얗게 일어나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오일 바로 바르지 마시고 손을 닦아주세요. 물티슈나 이런 걸로 손을 닦아주셔야 돼요. 잔여물이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니까 물티슈를 이용해서 또는 아니면 비누를 이용해서 다 닦아내주시고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, 그런 다음에 큐티클 오일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. 자, 큐티클 오일을 이용해서 네, 제거하신 데다가 네, 보수 이렇게 올려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네, 깨끗하죠.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. 양면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제가 양면 테이프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네, 양면 테이프도 옆에서 사이드에서 네,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띄면 떨어지죠. 자, 보시면 팁 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 손톱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표면이 일어나거든요. 양면 테이프로 붙였을 때 그런 증상이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양면 테이프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3M에서 곱하기 4라고 하는 그 제품을 썼거든요. 이 양면 테이프 제가 지금 뭐 지저분하죠?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근데도 유지가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여기도 한번 띄어볼게요. 뭐 위에서 띄면 큐티클 라인 아프니까 사이드에서 사이드 이 손톱보다 살짝 작게끔 다 팁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팁을 옆에서부터 우드스틱으로 이렇게 우드스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드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또 푸셔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그거는 쇠로 되어 있잖아요.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이 손상이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드스틱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이렇게 네,
똑 떨어졌죠? 이것도? 네,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만 떼어 놓으시면 끈끈이죠? 끈끈이처럼 되어 있죠? 근데 이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하면은 다 떨어져요, 깨끗하게. 이렇게 띄워 놓으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이용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로 저는 이번에 해봤더니 양면 테이프가 참 좋더라고요. 계속 손님들, 저 이제 손님들 파일 해야죠. 뭐 리무버 닦아내야죠. 컬러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다고 젤을 하면은 또 젤도 불편해요. 그런데 제가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했더니 괜찮았어요. 그때그때 손님들한테 좀 많이 자주 아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가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제가 보여드리려고. 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해놓으면 깨끗하게 떨어지니까 잃어버리면 또 잃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고 나머지 잃어버린 것만 내가 원하는 다른 아트를 해가지고 같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띄시고 나서 샌딩으로 한 번만 살짝 표면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일 큐티클 오일은 만병통치약이에요. 네일아트에서는. 그러니까 큐티클 오일 꼭 쓰셔가지고 손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네,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 다이소 제품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젤 제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글루오프를 했던 제품을 글루오프를 이용해서 네, 팁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네, 이렇게 제거가 다 됐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네, 양면 테이프도 한번 해보시고 네, 글루를 이용해서 또 해보시고 네,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하셔가지고 예쁜 네일아트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